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새벽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아버지께서 돕는 약속을 받게 하옵소서. 문제가 답이 될 걸 믿습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그래도 더 잘 되는 걸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믿는 내가 문제였으니 이제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걸 깨닫게 하옵시고 끝까지 참는 자가 양인 걸 알게 하시사 구원의 약속 속에 모든 복을 다 받게 하옵소서. 행복한 하루가 될 걸 믿습니다. 내 주님께서 다 지시고 가신 걸 믿습니다. 승리에 입성하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경건으로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새벽에 돕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새벽에 뭘 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은 아하 내가 또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요즘 한국 사람은 뭐 때문에 안 편하냐 뭐 조사를 해보면은 그렇대요. 아들 입시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안 편한 사람이 제일 많대요. 그 지금 입시한테 시달린다는 그 소리지만은 그 입시가 끝난 사람은 그러면 왜 안 편하냐. 그죠. 사회가 불안해서 그렇대요. 자기가 불안해서 그렇지 왜 사회가 불안해. 반석이 바닷가에 있는 바위가 파도가 올까 봐 겁납니다.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바위는 오든지 말았든지 상관없어요. 괜히 파도 핑계대는 건 지가 서치로 보리라 그렇지 반석은 아무리 파도 쳐도 나군 상관없어요. 내 마음의 평안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느냐 그 마음 지켜준 사람에게 그렇게 인생길 다 맡긴 사람은 편안하게 웃고 있고 인생길 못 맡긴 귀신 든 거 저 조상 때부터 더러운 귀신 들었던 거는 똑 저 조상같이 지 짜고 얼굴이 건지러져 있어. 지금도 여보면 귀신 들은 게 한 둘이 보이는데 아주 꼴보기 싫어요.
막 교육질이나 그거 보면 딱 저 조상 행시고대로 해요. 그거는 보면 저 조상이 뭐며 해도 손바람도 있고 술 먹고 아주 나쁜 놈. 더러운 놈의 그 시족 그 핏줄 흘러온 거는 보면 얼굴이 짓궂어 가지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전부 잠언 23장 그 훑어봐요. 뭐 어디서 나오는가? 저 조상 술 처먹은 데서 나오고 바람 피운 데서 나오지. 여러분이 남편이기 전에 귀신이고 부인이기 전에 귀신이요. 아주 더럽고 꼴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 딱둘 비이면 한둘 비이면 주여 저것 또 오늘 부수는 설교 또 해야 됩니까? 그 나누면 그 집구성 망치예요. 부부지간에 사이 안 좋거든 빨리 깨달아서 오늘로서 끝내요. 그 요 내일 저녁 수요일까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비리 그런 거. 예배주일에 나 쫓아내요. 네가 안 변하면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비리. 그런 거 우리 교회 나누면 딴 사람까지 따비리. 부부지간 사이 안 좋거든 빨리 깨닫고 내가 기쁨이 없거든 빨리 깨달아. 자기 망해요. 자기 몸을 자기가 죽여서 망해요. 병나지요. 문제 만들지요. 딴 사람까지 그걸 하지요. 그런데도 이율대요. 뭐가 이러니 저러니. 주님이 지금 입성하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저 팔자고치로 들어가는데 나는 팔자를 망치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가 아니라 그분이 다 하시오. 뭐 하려고? 여러분 복 주려고. 자자손손 잘 되는 그 복을 갖다 내가 묶고 있는 걸 다 풀어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딱 묶어놓고 있어가지고 뭐 주님의 그 고난주간 입성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정 안 되거든 그런 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금식이라도 받아가요. 금식이라도 들어가요. 그래야 얼굴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래야 나도 살고 내 후손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 그걸 다 주려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나는 왜 묶어놓고 있어야 됩니까? 오늘부터 자유 얻읍시다. 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또 없는 못하시고 나무에서 있으되 영원토록 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승리하라.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이른 아침에 이제 어제 입성하셨다가 뭐 그 안에 돈으로만 기준으로 사는 더러운 인간들 다 책망하고 쫓아내고 그리고 저녁에 나오셔서 주무시고 또 아침에 들어갑니다. 이른 아침에 또 들어가세요. 뭐 하러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에게 복 주려고. 손대로 되게 하는 거 다 해주려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우리가 못하고 앉았으니 대신 오셔서 다 해주는. 이런데 어떻게 우리는 감사가 안 나고 기쁨이 없어서 얼굴에 그래 시커멓이 그래 굳어가지고 아이고 답답해라. 왜 그래 살아요? 누가 그래요? 조상 그 마귀가 들어서 날 그러잖아. 여러분 딱 그 하거든 물어봐요. 당신 지금 고 하는 고 행동 행실이 당신 조상 누구 거 닮았느냐 물어보면요. 그대로요. 똑 하는 게 당신 웃대다. 안 그러면 그 웃대다. 그대로 나와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이름 가진 사탄에게 묶여있다 이 말이요. 그 뭐한테 붙들고 있어요? 그 더러운 성격을. 주여 나 이런 더러운 습관이 있습니다. 내놓으라 이 말이요. 그럼 주님이 이리로 가시니까 다 풀어줘요. 그걸 나누면 끝내 뭐예요? 여러분 젊어서 지멋대로 사는 같은 사람들 이 양로이나 이 고아원에 가봐요. 그 열매가 꽉 찼지. 복지시설 해놓은데 가보세요. 그 젊어서 뭐 한 사람인가 물어보세요.
전부 지멋대로 살아놓고는요, 개돼지보다 더 초하게 살다가 끝나버려요. 뭐 자식이 몇 명 있는데 뭐 전부 불효자니, 지는 저우 때 뭐 해서? 지가 심어놓고 지가 모르는 게 이 사람이요, 짐승이지. 그런 추하고 벗어날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다 해주시러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왜 그래 살아요 그래?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알면 뭐 한다고 그래요? 걔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었겠냐 이 말이요. 달나라 간대. 달나라 가는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서 서로 보면서 건면 좀 해줘. 요번 주간만이라도 팔자 고치게 합시다. 만약 우리 교회가 어주이 떠주이 난지도 쓰레기 맹구로 다 모으는 것 같으면 정말 희한한 교회로 난지도보다 더 클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예수님도 오셔서 그 열둘밖에 못 뽑듯이 똑 구원받을 알고 가지고 하는 게 교회예요. 쓰레기 모아놓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쓰레기토이지. 자, 우린 바로 삽시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엄청난 이걸 주었는데도 내 속이 어떻게 됐길래 아멘까지 안 나올 정도냐 이 말이요. 시커매가 앉아가지고 정말로 딱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들어와? 재앙이 돌아와요. 아마 여러분에게 오늘 너 교통사고로 뒤지락 하면 펄펄 뛸 거예요. 그걸 펄펄 뛰었다면 오늘 복받으러 가면 감사해서 펄펄 뛰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할 줄 모르면 그게 어떻게 인간이요? 아멘도 안 나올 정도니 정말로 딱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보면 모릅니까? 하얗던 얼굴이 처음에 귀신들만요 누리끼리 해져요. 누리띵띵하이 그걸 웃질 못하고 이러고 앉았어요. 그게 벌써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만 먹으면 남 다 해치고 자기 일상 외치는 게 아니라 자기 후손 것까지 다 해쳐. 그게 어떻게 사람이요? 동물 맛도 못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멸망하는 짐승 이렇게 했지. 그런데 그걸 왜 놔둡니까? 도움 받아서 없애버려야지. 그런 분은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해서라도 요번 주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는 목숨까지 내놓으러 지금 입성하셨어요. 우리 같이 동참해서 해결 받읍시다. 그렇게 도와주는 분에게 거기 여러분 뭐 사회 문제 많은 것만 있어도 도와준다 그러면 그분 뒤에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이 엄청난 걸 도와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요. 자, 우리 자유함을 얻읍시다. 복을 받읍시다. 잘 되라는 거예요. 이게 싫다면 그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건 망하는 소리가 그렇게 좋으면 망하라고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살아야 돼. 지금부터라도 새 출발해야 돼. 더 잘 돼야 돼. 자, 새벽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누구요? 우리 맹구로 몸띠마 가진 그런 사람이요? 그럼 여기서 시장하다 소리는 몇 가지가 들었어요? 이제 아시네. 그걸 알려면 마가복음을 보면 단번에 나와요. 그러니까 주기도문같이 이분이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 우리는 육밖에 모르니까 육, 영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오늘날도 인생살이가 화려하게 거창하게 해놨지만 잎사귀가 뭐예요? 떨어지면 전부 쓰레기예요. 쓰레기 같은 것만 잔뜩 달아놓고 나 무슨 포창 받았네, 뭐 감사장 받았네, 박사기 받았네, 전부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게 무슨 인생 사는 줄 알고 거드름을 피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열매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열매가 뭐예요? 영혼 구원한 열매. 그밖에 원치 않아요. 되지 않으니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 비틀어 뒤지더라.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서 이거 똑같은 게 나오는데 열매 달릴 때가 아닌데요. 하나님이 주님이 아시면서 그러더라. 열매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전도의 열매는 때가 없어요. 언제든지 열려야 돼. 언제든지 여러분이 잘 돼가 남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제가 언제든지 전도하는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전도 훈련 짐승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이 전도는 다른 건 다 때가 있어도 이건 때가 없어. 전도서 3장에 저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때가 있는데 전도만은 때가 없다. 그런 게 무화과 달릴 때가 아닌 걸 주님이 알면서 말로 뛰지라. 자, 여러분과 저에게 그 소리가 뭐요? 너는 열매가 되어서 남을 전도해라. 내가 이 새벽에 도와주봐. 이 새벽에 지금 이 아침에 해요. 시편 46편 5절 이 새벽에 도와주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제자들은 아직 육에 속하니까 전부 주님이 하는 게 이상하게 보여.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주님이 말을 계속 말랐지. 그 다음에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에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래 믿음 있으면 의심 없고 의심 있으면 믿음 없고, 그러니까 의심된 거는 귀신이 돼가지고 밤낮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꿀같이 달아서 아멘 나오면 그건 진짜고 맞나 안 맞나 맞구나 그 귀신이요. 행동 보면 당장 알아. 그리고 지 속에 귀신 들었을 적에 말씀이 팍 찔리면요 당장 가만히 있던 게 막 이상하게 흔들려. 가짜 귀신 들린 서치로 보는요 탁 건드려보면 물렁물렁해. 색깔은 바위가 지나왔어. 반석은 발길로 차도 끄떡다 놓고 대요. 다만에 틀리요. 그러니 여러분 행동이나 뭐 하는 것 딱 보면은 아 저거 또 귀신이구나. 저거 또 재앙만 받을 거면 하고 앉았구나. 환하게 보여. 지금 그리 돌아가고 있는 사람 보이고 벌써 귀신이 들어. 귀신이 들만요 얼굴이 또 뭐가 듣고 뭐라고 표현해 줬나요? 헬스가 좀 이상해요. 음란 귀신들만요. 왜 사람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옛날 왕들 중에 그런 게 많은 모양인데 며칠 동안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하다 귀 나오면 사람 이상한 실수가 이걸지요. 음란 귀신들만요. 뭐 그래요 행동이. 와 얼굴이고 뭐 몸이 전부 그래요. 자기들은 볼 때 모르는 모양인데 저는 보면 아이쿠나 저거 또 음란으로 또 더러워졌구나. 헬스가 희한해요. 고기 신경질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원망 많고 불평 많고 귀신 중에도 하나님이 죄 중에도 에스겔서 입사정이 음란 귀신 음란죄를 제일 무섭게 다루는데 곧 빠진 것도 보면 그래. 근데 저 조사해 보면 거짓하고 앉았어. 음란에 싹 빠져가 거짓해요. 저 조사해 거기 못 벗어난 거 그 후손도 곧 묶기가 그래 애 먹더라고. 성경 그대로. 저도 그 속에 한 사람이었지만 그 놈을 제일 많이 지금 중장하는 게 하나님이 음란죄를 제일 무섭게 다루기 때문에 에스겔서 24장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래놔요. 자 여러분 모두 사는 길을 아버지가 가르쳐 줬으면 바로 사세요. 눈이 바르지 못하고 눈동자가 바르지 못하면 전부 악인이요. 잠언 4장 25절 아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된 인간 지 생각으로 산 건 귀신 쪽이에요. 이 고린도서 10장 5절 6절인데 그 사람은 언제든지 보면 자세가 안 발라요. 하여튼 그만 열어가지고 눈이 열어 돌든지 안 그러면 열어가지고 열어 돌든지 하여튼 동작이 안 발라. 몸이 안 발라. 여러분 몸이 굽은 거는 정상 사람이요 불구자요. 그건 아시네. 생각이 삐뚤어지면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그렇게 저서 이래 보면 저것도 아직 회개기도 안 하고 지 욕심만 더러운 거 가지고 원망만 꽉 찼구나. 되지 못한 게 지금 쫙 찼구나. 보면 되지도 못한 게 꼭 주로 그게 대학 졸업한 것들이 그렇게 거지 같은 게 많아요. 그게 뭐 들으냐면 되지도 못한 이론 배운 거 가지고 밤낮 성경을 이론에 맞춰가지고
조금 지한테 맞으면 고개 요지다고 앉았어. 그 인간치고 은혜 못 받은 인간이야. 그 행동 보면 다 보나요. 순수한 아기는 부모한테 부모가 지금 어떤 행패인지 모르고 덮어놓고 좋아요. 근데 여기 좀 철이 들면서 이제 철든다는 게 죄를 짓고 자존심이 들면 부모 눈치 봐가며 이제 살아가는 거. 그거 벌써 가짜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받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무조건 이 말씀은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 지한테 맞으면 열어보고 아멘 안 하면 또 비시라 하는 게할수 없어가 고린도후서 1장 20절 아니에요. 그런 놓고 할수 없어가 아멘. 극하는 인간치고 거지 발상이 못 벗어나요.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들이 있어요. 생활이 거지에서 못 벗어나면서 또 반박 거지다고 앉았어. 그 믿음 아닙니다 그거. 교회 그냥 습관으로 돌아다니는 거지. 그 인간 내놓고 자기 혼자 있을 때 하는 거 보세요. 아주 하면서 이중인격세요. 왜 그래 삽니까 그래. 나도 안 되고 자손도 안 되게 하면 왜 그래 살아 그래. 그럼 어디 가길 바래. 지옥밖에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돕는 게 뭔데 지금. 열매 없다고 뭔데. 너부터 열매냐 아니냐 이런 묻고 있어요. 열매 없는 거는 저주라 하니까 나부터 열매 아니면 저주다 이 말이요. 내가 바로 돼야 바른 전도가 나오지. 참 딱해요. 딱해요. 어느 분이 돈을 좀 필요로 하다고. 왜? 그 사람 돈 주봐야 11조 감사헌금 하는 걸못 봐요. 제대로 하진 않아. 그러면서 참 그래. 그래가 조금 뭐 얻은 게 좋아가지고 금방 막 제끼면 아뭐 이래요. 저기 또 죽으려고 또 발광하는구나. 좀 이따 보면 잘안 되네요. 뒤로 제끼는 걸 어떻게 무릎 꿇으락 했는데 뒤로 제끼는 게 뒤로 자빠질 정도인데 어떻게 하나님 복죠? 하나님은 이뭐 하려고 이 아침부터 이래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느냐. 여러분과 저게 복 주려고. 복 주려고. 근데 우리는 복못 받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아멘이 정말로 좋아서 나옵니까? 안 하면 지옥 가는 가짜라 함께 할수 없어가. 그짓 하지 마라. 그게 벌써 불쌍한 인간이요. 그 인간 치고 원망 없는 인간 없어요. 원망은 100% 망합니다. 이거.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요. 100% 망해요. 그런데도 그짓 하고 앉았어. 오늘 여러분 망하세요 하면 듣기 싫다고 하면 왜 망할 짓은 자기가 하느냐 이 말이요. 여기서는 그래 하지 마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자, 이 엄청난 소리를 여러분은 그렇게 들으시면 실컷 듣고 망해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로마서 2장 13절 듣고 행하는 자가 의인이요. 여러분이 그러면 정 모르겠거든. 가족끼리 한번 보세요. 집안끼리 저 행동이 어떤가 한번 보세요. 자세가 바르질 못해요. 여러분 집안끼리 보세요. 집안끼리 서로 돌아보면 아 저래서 가짜구나 하는 게 환하게 보여요. 자세를 알려줄까요? 눈알만 옆으로 돌려. 그거 가짜요. 성경이 귀신이라 했어. 그분이요. 요 가짜요. 또 그뿐이요. 요것도 가짜요. 전부 지 생각 못 벗어난 거요. 지 생각은 그래도 아니요, 바뀌요. 또 그건 안 해. 그러니까 그게 아는 지식이 망하는 지식이다, 이 말이요. 그래, 알아서 안 돼. 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그게 믿음이요. 여러분,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를 잠언 20장 11절 저 행동 보면 안다. 그럼 그 행동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잠언 11장 20절. 잠언 20장 11절은 행동에 나타나는 기고, 잠언 11장 20절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나타나는 기고, 그 DB만 이렇고, 바로 되면 이렇게 돼요. 또 그런 거, 더러운 거, 그런 게 나야. 놓고 덤빌라고 아는 척할거 아니. 수백 프로 가짜 귀신들. 성경에 우째서 그런 거나 좋아하고 앉았느냐 말이에요. 그런 건 저절로 가는 긴데. 그래서 이렇게 듣고도 좋아하는 거 보면 저게 귀신이 좋아하는 긴가 정말 성령이 기뻐하는 긴가 달려 틀려. 정말로 좋은 건 좋아할 줄 모르고 엉뚱한 걸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순 가짜예요 그거. 에이구 귀신아 너도 말하는 게 네가 하는 거 보니까 귀신이다. 정말로 좋은 건 좋은 줄 모르고 엉뚱한 걸 좋다고 그러고
뭐 저런 과자들이 저 돌아댕기노. 참을 한심스러워요. 여러분과 전 잘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잘 됩시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으면 너 둘 중에 하나다. 의심이냐 믿음이냐 둘 중에 하나다. 어느 게냐? 의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연구해요. 자기는 연구 안 한다 하고 있어요. 들어보고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은 그저 아멘 뿐이요. 이거는 스피커 저기 연구해보고 소리 냅디까? 이어서 말하면 바로 그냥 나오지. 자, 우리는 그렇게 의의 빙계가 돼야지. 악의 도구 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인사드리고 꼭 그 사람에게 찾아갈지 그거 가서 이런 사람 어디 있어? 그 만나지도 않아. 그건 딱이 맞고 쫓기나요. 전에 이우락 씨가 총에 맞은 게 바로 어디 앞이라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어. 다리 꼭 앉아도 한 방 맞았지. 다리 총을. 여러분이 전능하신 그분 앞에 정말로 그분이 좋다면은 벌써 틀리요.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틀리요. 아멘. 동작이 틀리고 모습이 틀리고 다 틀려. 그런데 별 볼일 없는 사람 만날 때 니가 지금 뭐 하는데 이 틀려요 벌써. 아멘. 그럼 난 지금 누구 앞에 뭐 하러 왔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행동이 왜 그러냐 이 말이요. 그렇게 아 내 속에 벌써 그렇게 들어 있구나. 자기 속에 든 것도 모르고 놔놓고 그냥 앉아가지고 자꾸 쓰레기 위에 쓰레기를 쌓으니 복은 그냥 재앙만 오지요. 아멘. 이 주님이 우리의 재앙을 없애주러 가셨잖아. 아멘. 그 가셔서 지금 새벽에 아침에 하는 일이요. 그러면 이 아침에 우리는 도움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시편 46절 5절 이 아침에 도와주마. 그렇게 제가 하는 게 성경 구절을 애우려고 덤비는 귀신 되지 마라 이 말이요. 그놈 애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있으면 저절로 돼야지. 어린아이를 갖다 놓고 국민학교 1학년 갖다 놓고 대학생 되면은 키가 얼마나 하고 어떻다. 키가 지가 자라가지고 그거 가야 되지. 2m, 1m 70 키가 좋다 간다고 문자에 왔다고 지 키가 1m 70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그런 거 애울 생각하지 마. 네 행동을 하다 보면 다 돼요. 그러니까 졸업장을 그렇게 가져왔다고 된 줄 아세요? 제가 시험 뭐 칠 긴데 너 안 보고 그대로 기리보란 말이요. 그대로 못 기리면 손 가짜요 그거. 그 정도도 그거 기린다고 다 되느냐? 그대로 살고 있나 보자 말이요. 그러니 얼마나 가정스러워요. 이것도 안 되고 하여튼 시험 열 가지 중에 한 개 근거에 합격도 옳게 못해요. 그놓고 뭘 나도 싶어요. 나도 쓰레기인데 뭐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건 문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을 네가 받았다면 너는 의심이 없느니라. 의심하는 사람 뭐요? 노이로제겠지요. 심하면 노이로제요. 그 심하면 미쳐버려. 이게 걱정되고 저게 걱정되고 나중에 땅이 꺼질까 봐 겁나고 지붕이 일어날까 봐 겁나고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발광기가 나오는 게 늙음악에 이제 자식 놔버릴 것 같고 남편도 놔버릴 것 같고 자기가 돌아봐도 고물딱지 같고 이제는 회복할 길도 없고 이어서 발광이 나는 게 여자들이 그 발광기 갱년기라 그러지요. 다 거기 여자들이 다 걸리 있어. 그거 안 걸리게 하는 게 주님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변함없고 내가 배신하면 했지 그분은 절대 변함이 없으니 엄마 속 썩이는 건 나만 하지 엄마가 썩이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육의 어머니는 썩일 수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은 안 썩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게 반석이다 이 말이야. 한 부위라도 변할 수 있는 건 반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날 속이고 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괴롭고 했는데 이 새벽에 도와주실 이분은 아니다 이 말이야. 이분이 왜 무화과나무를 이랬느냐. 바로 나를 사람 되라고. 내가 그래 열매 아닐까 봐 나를 위해서. 그러면 열매 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 있으면 돼요. 의심 없으면 돼요. 자 그래 하면은 21절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왜 제자들이 뭘 몰라 물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말한다. 만일에 네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말을 해서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려 해도 그대로 된다. 동양 철학의 최고가 뭐예요?
산은 산이요 강은 강이요가 동양 철학이요. 근데 하나님은 산도 저리가 없애버리고 강도 없애버리고 막 바꾼다 이 말이요. 그런 게 동양 철학은 유치해서 내놓을 게 없다 그래도요. 자연을 보고 깨달은 동양 철학이 산을 갖다 옮기는데 어디다 갖다 비유를 해. 그게 몰라도 너무 모르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 엄청난 걸 주겠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 지식으로 내 기분에 들만 하겠다. 그건 신앙 아니요. 믿음은 의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러면 지금 된다 이 말이요. 지금 뭐든지 된다. 근데 안 되는 사람 보면 지금도 의심을 하고 있어. 의심하는 사람 행동이 보면 벌써 복 못 받게 돼 있어.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마라. 자, 22절 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다못 받은 건 믿음 없는 귀신 들린 가짜야. 무화과 나무 맹그로 말라 뒤져버리라. 그거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라 죽는 이 길을 잡고 간다 이 말이요. 언제요?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 안 하면 그래요. 아유, 난 24시간 회개할 땐좀 괜찮더니 조금만 했는데 그래 되던데요. 너는 형편없는 후소이다 이 말이요. 너 옷대서부터 더러운 거 머물러주고 형편없는 후소이라. 24시간 회개기도 할땐 조금 된것 같지만은 안 그럴 땐영안 되던데요. 맞아, 너 집안이 지금 그래요. 하나님을 그렇게 괴롭히고 죄지 놓은 집안이요. 그럼 밤낮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닦아내면 청소할 게 없어져. 와따 이놈의 집구석은 하루 종일 청소해도 왜 이래노? 오래도록 문질 쌓아놨어. 그래도 계속 닦으면 나중에 그 걸레 더러운 게안 묻어나요. 그때까지 닦자 이 말이요. 그럼 그 뒤에는 하루에 세 번씩만 닦으면 깨끗해져요. 청소를 10년이고 20년이고 안한저 시골에 그큰 집들이 있을 때 가보세요. 저쪽 우체는 야야 손도 못 봤다 손도 없고 뭐 이래서 들어가보면요 먼지가 한 5mm 정도는 쌓여서 쳐박지고 그놈은 하루 청소를 안 돼요. 며칠을 해도 걸레가 시큼해져. 그런 집못 봤는가 봬요. 요즘도 그런 집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골에 가면 큰 집들 왜 그런 거 많았잖아요. 방이 한 열댓 개 되는 집은 가보면 가족이 적으면 한 10개 남겨놓고 한 두세 개 쓰고 앉아서 뭐 다른 방은요 문지가 푹 이래. 밟으면 발자국 보고 푹 나고 또 누누이 밟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은 그 하루 청소를 안 돼. 우때서부터 안 해놓은 건안 돼요. 여러분 회개기도 쇠가빠지게 할 때는 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네요. 그런 게 우때서부터 더러운 것만 물려받은 건좀 힘들고 계속 엔 집은 깨끗하고 길가 가다 보면 계단에 이 노른 저 노쇠로 가지고 계단 손잡이 해놓은데 그거 안 닦은 데 가보세요. 하루만 닦으면 어째 돼요? 빛이 안 나고 누렇지요. 여러분 회개기도 안 하면 또 얼굴색이 그래 대필이에요. 닦은 거안 닦은 거 다음에 알아요 몰라요? 다음에 알듯이 보나요? 매일 닦은 건 반들반들하고 노란 게라도 반짝임이 노랗고 안 닦은 건 누르이 노랗고 조금 있다 보면 시커매져 버려요. 시커먼 그건 아예 안 닦, 며칠 안 닦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랍니까? 번들번들한 거 돼야지. 오늘도 복 받읍시다. 주님이 말씀한 거 무화과 나무 말라 죽으라 한 거기에 무슨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나 깨어나서 네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 사람 되라 이거요. 다 받는 사람 되라. 네가 자 22절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못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받는다 다 받는다. 여러분 벼가 심어가지고 아무리 배이삭 좋은 걸 심어서 아주 굵게 쩍쩍이 나와도 그놈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잘 났다고 비다가 추수해봐야 알고 한 개도 안 나와. 벼이삭이 바로 섰다고 해도 안 나와. 고개 숙인 뒤에도 한참 숙여가지고 열매가 다 익은 것 그게 알곡이 나오지. 아, 딱 좋은 거 심어서 이놈이 잘 자랐으니까 비가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제발 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되게 하시니까. 그래도 안에 있으면 네가 해라 내가 되게 한다. 그렇게 회개만 하고 있자 이 말이요. 되고 나면 알곡대만 갑이 나가요. 쪽지기는 어디 가나 쓰레기통이요. 불 속에밖에 들어갈 게 없어. 믿음으로 구하면 다 받는다. 주님이 왜 입성하셨나? 그 수치 모욕 치욕 멸시 천대 다 당하며 갔나? 내걸 가져갔다.
내 끌 가져가지고 그래 당하시고 나한테 뭐 주려고 네가 믿음으로 하는 거 다 주려고 다 주려고 위례 입성했어요. 근데 이 감사함이 내 기대해야 된다 이 말이요. 감사는 내 감사해야지. 어, 김집사 입사 옆에가 감사더라 하고 소용없어. 우리 감사로 승리합시다. 같이 기도 드립시다. 주님, 이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것 보시니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된다는 엄청난 약속이 내 것이 되게 하옵시다. 나는 지금 어떠한가?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니 내가 바로 저 모습이라. 부모를 보니 그렇고 자녀를 보니 그렇고 부부간을 보니 그렇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 저 양반 믿음 꼬라지 보니까 저분 꼬라지 보니 저 자녀 꼬라지 보니 부모 꼬라지 보니 저기 내 것이라. 철저히 회개하게 하셔서 의심 없는 자 되게 하옵시고 연구하는 자 되지 말게 하옵시고 믿는 자 되게 하셔서 소원들을 다 이루게 주옵소서. 이렇게 약속 주신 하나님 앞에 내 것으로 만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만 끊어지지 않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